아물기만을 희망했던 네팔의 상처 또다시 찢어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1시경 네팔 수도 카트만두 동쪽 83km 지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또다시 발생한 것인데요. 지금도 여진의 공포가 남아있는 네팔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네팔 교민 이혜동 씨입니다. 이혜동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선생님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예. 저희 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네팔 카트만두 지역이죠? 예, 예. 카트만두 시내 그 약간 외곽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팔은 새벽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시인가요, 지금? 새벽 4시 20분, 예,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참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감사합니다. 지금 어제 지진 때문에 그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예, 어제 지진은 그 이제 강도는 뭐 7.4 정도로 나와 있었는데, 예.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숙달이 되다 보니까 쉽게 바로 이렇게 대피를 해서, 예. 이렇게 카트만두 시내 쪽에서는 그렇게 인명 피해가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자, 그래도 이제 워낙 강진이었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는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진 발생 당시는 어디 계셨습니까? 네. 지진 발생됐을 때는 이제 여기 이제 교민 사회에서 이제 한인의 일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분 이제 교민 사회 피해를 종합하고 그러는 일을 위해서 이제 그 회의 중이었습니다. 예, 예. 이제 회의 중에 지진을 이제 만났죠. 두 번째 또 강진은. 아, 그래요. 그럼 회의하시다가 정말 깜짝 놀라셨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지진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좀 묘사를 해주신다면? 이제 곧, 층수는 이제 뭐 2, 3층이 아니고 이제 1층 내부에서 이제 회의 중이었었는데. 예, 예. 그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이제 그 큰 건물이 또 이제 흔들리는 거를 이제 느꼈습니다. 예, 예. 이제 모두 순간적으로 지진이다 하고 이제 밖으로 이제 대피해서 밖에서 이제 건물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뭐 전신주 전선들이 이제 흔들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목격을 하고 소리를 계속 듣고 이제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불과 보름 전 아니었습니까? 이 엄청난 지진이 있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이 7.4, 7.3 이 정도의 강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또 큰일 났구나. 뭐 이런 공포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예, 예. 예, 첫 번째 지진 후에 이제 그 생활 자체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모두 이제 가족 이제 사실 여진이 계속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완전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대부분의 생활이 다 가족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예. 뭐 대부분의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도 뭐 정상 운영이 안 되고 했었기 때문에 예, 사회생활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 뭐 가장 예, 예. 예. 뭐 이제 가족 걱정이 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피해 걱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어왔었죠. 생활의 주가. 예예. 예. 예, 뭐 예. 그야말로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전기나 예, 예. 수도 공급 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기 공급은 그 최초 강진 이후에 한 5일 정도 지나면서는 시내 대부분의 곳에 다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었고요. 예, 예. 수도물은 조금 더 늦게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카트만두가 물하고 전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눠서 이게 수도하고 물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예, 예. 대신 이제 그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지진하고 여진이 반복되면서 수도 그 지하에 있는 아마 급수관 쪽에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상 그 지진 전에 정상적인 공급만큼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럼 어제 지진 이후에 카트만두 시내 전기나 수도가 끊기거나 뭐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건가요? 예, 전기, 수도, 인터넷 은 정상이었고 예, 예. 대신 이제 지진이 그 이제 강한 여진이 나면서 이제 뭐 친척들 안부를 묻고 하는 것 때문에 전화기가 한 30분 가량 정도는 이게 통화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예. 그거 이외에는 예,
특별한 다른 예 문제점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강진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구 작업을 한창 진행하던 네네. 네팔 국민들, 시민들 심정 참담할 것 같은데요. 자, 주위에서 어떤 말들 네네. 하시나요? 현지인들은? 지금 학교가 지금 다 이제 임시 휴교를 한 상태였고 잠정적으로는 정부에서는 15일부터 학교 교육을 다시 재개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 놓은 상태였고 일반 대중들은 뭐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이제 가게 이제 그동안 이제 문을 닫았던 가게들이 한 50% 정도는 이렇게 문을 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힘을 내려가는 찰나. 예. 적어도 예. 최소한 카트만두 내 수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화 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마 어제 또 요 강한 여진으로 해서 또 사람들의 뭐 심리 상태에 또 많은 또 충격을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뭐 시골 외곽 지역은 또 뭐 산사태나 이런 걸로 해서 더 많은 피해가 또 다시 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힘을 내서 다시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또 큰 지진이 났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네팔 국민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 글쎄요. 일단 정부, 네팔 정부의 힘이 예. 정부가 이런 재난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정부를 믿고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사실은 예, 예. 정부 자체도 이런 지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뭐 재원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것을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 예.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그 INGO나 NGO 단체들이 그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계속 여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혹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지금부터는 또 들기도 합니다. 한국 NGO 단체들도 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교민들도 또 그렇군요. 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전 세계가 많은 관심과 도움 예, 예. 기도를 보태 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팔 네. 현재 있는 이해동 씨를 만나봤습니다.